레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진미상의 전진우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귀한 손님 어렵게. 굉장히 귀한 손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이태리 밀라노에서 유명한 밀라노 피자로 굉장히 유명한 나폴리.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폴리아 피자, 나폴리 피자로 굉장히 유명한. 뭐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어? 안녕하십니까? 진미상의 전진우입니다. 오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나폴리 피자로 유명한 김미림 셰프님을 이탈리아에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주? 봉줄. 맞아? 봉줄은 프랑스 말인데요.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건데. 헬로.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할 요리는요. 네네네. 정말 우리나라에 식당에 안 팔아요. 그래요? 네. 나폴리 피자. 나폴리 피자 많이 신혼여행 가셨을 때 드셔보셨죠? 네, 먹어봤죠. 근데 예. 우리나라에도 나폴리 피자 많이 있잖아요? 그 나폴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요? 바로. 네. 엔초비가 어디 갔죠? 엔초비? 필요하세요? 엔초비가 들어간 피자를 진정한 나폴리. 그 피자 안에 요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멸치 젓갈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하지만 나폴리 피자만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식 피자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예, 그래서 멸치 젓갈, 멜젓. 멜젓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진우님께서 특별하게 또 하나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갈치 속젓. 갈치 속젓. 예, 그거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요. 토마토 소스. 그리고, 모짜렐라. 모짜렐라 치즈. 그 다음에 토띠아. 여기에 이제 토마토 소스를 발라주세요. 여자. 됐습니까? 네. 네, 이거는 프라이팬에 한 한국식 피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프라이어. 어머! 오 마이 갓! 어머, 왜 이래? 원인은 너무 했어. 너무 했네. 어떻게 탔어? 어쩔 수 없어. 죄송해요. 일단 탔지만 어쩔 수 없죠. 유럽식 멸치가 들어간 피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첫 입은 솔직히 토마토 그 소스가 좀 싸구려 맛이 나요. 근데 뒤에 엔초비를 딱 느끼니까 엔초비 그 맛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먹었던 그그 맛. 맛이 나요. 그죠? 와.
맛있는데 맞아. 그 맛 나. 그 맛이에요. 어, 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어서럽겠죠? 어서럽겠죠? 뭐 진짜 그 맛이야. 어. 이거 멸치 들어간 양도 딱인 것 같아. 더 넣었으면 짰어. 맞아. 더 넣었으면 짰어요. 와 이거 한 5분만 돌리면 될 것 같다. 5분. 조금만. 어느 쪽이 갈치 속젓이고 어느 쪽이 멸치인지 몰라. 갈치 속젓입니다. 나도 갈치 속젓. 갈치 속젓이 이 피자의 모든 향을 다 이겨버렸어. 맞아요. 갈치 속젓 맛밖에 안 나. 딱 먹자마자 갈치 속젓 확 알잖아요. 자, 이쪽 다른 부위를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요. 얘도 괜찮은 거야? 응. 나쁘진 않죠? 응. 갈치 속젓이 비린내가 그 찐향료 하겠고. 그렇네. 얘도 비슷해.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얘도 더 짜고 깔끔함 하면서 짠 그게 있지만, 우리나라께 더 향이 멸치 그 비린내가 있지만, 맛있어. 괜찮아. 맞아요. 집에 이거밖에 없다? 요거 해서 먹어도 괜찮아. 맞아. 와. 충분히 나폴리 피자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왜 먹다 말았어요? 아. 여기는 너무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냥 중국 어디 저기 공갈빵이 돼버렸어. 공갈빵. 자, 우리 와인. 오. 오. 오, 대성공. 성공, 성공, 성공. 정말 맛있네. 좋은 것만 조금 아쉬울 뿐이지? 아우 너무 맛있다 진짜로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우리나라 호텔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엔초비 파스타만 많이 나오고 피자는 안 나오더라고. 이거 꼭 드세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니 이거를 왜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있지? 뭐 예를 들어 댓글 보니까 뭐 비리다? 전혀 안 비린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저 이거 요거 녹화 끝나고 좀 이따 또 하나 만들어 먹을지도 몰라. 이거 진짜 맛있다. 이쪽은 확실히 손이 안 간다. 또띠야 2,900원인 것밖에 안 했어요. 노브랜드에서 싸니까 얇은 거 있죠. 또띠야 토마토 소스만 뿌리고 엔초비만 넣고 모짜렐라 치즈만 뿌리면 돼요. 바질 잎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만 하면 정말 맛있어. 꼭 해보세요. 진짜 강추. 진짜입니다 이거. 와. 그럼 저희는 이만 오늘의 음식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나마스테. 제시. 야, 뭐 보시죠, 제시. 보고 싶죠, 보고 싶죠.